제가 처음 편히 와서 딱 반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? 딱 이제 편입생이 왔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들어갔어요. 애들 막다 뒤에 애들 막 이렇게 해서 막그 드럼 스틱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고, 그럼 드럼이 그냥 연습하는 거 이렇게 원통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딱딱딱딱 치고 있고, 막 애들 기타 이렇게 하고 앰프 이렇게 연결해서 막 기타 이렇게 들고 있고, 거기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타게 딱 서서 이제 이렇게 딱 자기소개하는데, 거기에 이제 같은 반 1학년에 반장 친구가 있었어요. 남자애인데, 근데 지금은 데뷔를 했어요, 여러분. 누군지는 비밀이에요.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, 그 반장 친구가 와가지고 딱너 회사 있어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너 회사 있어?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. 전 그때 회사가 없었으니까, 거기에서 이제 한림예고에서 그딱 회사 있는 친구들, 뭐 없는 친구들, 뭔가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딱 있거든요. 딱 가서 반장이 와서, 그러니까 뭐야너 회사 있냐 이게 아니라,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. 어디서 왔어? 그랬어. 아나 이렇게 하다 왔어. 그래서 아너 회사 있어? 딱 물어보는데,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. 아 나는 회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. 그 드라마처럼, 뭔지 드라마처럼, 진짜 드라마 살짝 드림하이에 나올 법한 드림하이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딱 저한테 와서 이렇게 회사 있으면 어디야 이렇게 해가지고, 아난 아직 회사 없다. 그래서 아 그래 뭐 반갑다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라고. 진짜 막 애들이 엄청 다 밝고요, 진짜 그 친화력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저 이제 첫 자리에 딱 앉았는데, 뒤에 애들이 이제 막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랑 뭐 기타 전공하는 친구 뒤에 둘이 딱 앉았는데, 저한테 막말 걸어주고 그랬어요.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얘기하고. 네, 아 재밌었어요. 누구냐고요? 아, 누군지 찾고 있어요? 아 보민이 아니에요. 보민이는 저보다 늦게 편이 왔어요. 저보다 늦게 편이 왔어요. 아니에요, 보민이 아니에요. 키아도 아니에요. 키아는 이제 기욱이죠. 기욱이는 이제 그 친구, 이제 원미의 키아라는 친구 이름이 이기욱인데, 기욱이는 원래 이제 한림예고 수석으로, 베이스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고,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, 베이스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짱이었어요. 그냥 탑이었어요. 모두가 인정하는 수석 입학으로 입학한 친구고. 아, 아니야. 산하도 아니에요. 산하는 그때 이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,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산하를 그렇게 많이 본적 없어요. 아, 누군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. 누군지 비밀이에요. 예, 누군지 비밀입니다. 그거는 그냥 어쨌든 아니고, 제가 지금 말한 친구도 아니고, 그냥 네, 그 친구랑은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.